오늘 말씀 중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 얼마 안 돼요. 배가 이제 그 출항을 했는데 미항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지금 여기는 지중해인데 지중해 겨울에는 정기적으로 오는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철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 태풍을 만났어요. 근데 뭐 이게 우리랑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지금 누가 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배를 타고 갈까?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재판을 받으러 갑니까? 죄수가 됐잖아요. 그럼 바울은 죄가 있습니까? 죄 없어요. 근데 이제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이 사실은 아닌데. 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울을 죽이자 하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감옥에다 가뒀어요. 근데 이제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한 3년을 기다리다가 그러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다가 직접 소송해서 재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배가 이제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그림 하나로 오늘 상황을 보여주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데 시돈을 거쳐서 무라항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연안을 주로 출입하는 배죠.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의 큰 도시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 운반선 큰 배. 자, 여기에 지금 죄수들을 태워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데 니도를 거쳐서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테 섬, 예, 거기 큰 섬이 있는데 이 큰 섬에 항구가 둘입니다. 하나는 미항이고 하나는 베닉스거든요. 근데 여기 미항에서 왔을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은 여기까지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항에서 겨울이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가면 곤란해요. 가지 맙시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계속해서 간다. 그래서 베닉스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태풍을,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10절에 가서 오늘 이 광풍은 왜 만났는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미항에서 배가 이제 계속해서 무리하게 항해를 하려니까 바울이 예, 가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바울의 의견입니다.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람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첫 번째 자기 경험이죠.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선교했는데 그 당시에 먼 거리를 이동하려고 그러면 비행기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고속도로도 없어요. 주로 이제 지중해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항해가 위험하다 하는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왜 풍랑을 만납니까? 풍랑 만날 때 세상의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하거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반이성적인 남들이 볼 때 너무 생뚱맞는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예, 이러한 광풍에 휘말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이라든지 혹은 법이라든지 혹은 이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거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막 가면은 위험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배를 중지하자라고 했던 얘기는 단순하게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만을 가져간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가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도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 항구가, 그 항구라는 얘기는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가 적었던 것 같아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겨울에 영화도 못 보고, 뭐, 재밌는 것도 못 하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여기 있으면 안전하긴 해.
그런데 좀 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어쨌든 간에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를 인솔해가는 백부장이 들을 때 선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배에 탄 많은 사람들도 다수 의견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사고가 나고 어떤 재난을 당하고 또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다 변명이 있고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해보자고, 내가 조금 더 잘돼보자고. 그리고는 이제 뭐라죠? 네, 조금 교만한 거예요. 요 정도는 그냥 내가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만감과 교만함과 그 다음에 자기 욕심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볼 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생사간의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미양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항해 금지라고 했을 때 항해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일이 안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풍랑이 뭐냐, 광풍이 뭐냐라고 할 때 비상적인 상황이에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재정적으로 파탄이 났어요. 건강치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직장에 나가서 또 사업을 경영하기에 너무 위태로운 순간에 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광풍 그럴 때 우리는 이 광풍을 보지 말고 광풍에 속에 들어있는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니네로 가서 말씀 전하라 했더니 다시 쓰러갔어요. 완전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도망갈 때 서원했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지을게요. 성전 짓게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행을 안 했어요. 서원한 거를. 그러니까 세겜성에서 가정이 야간 도주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소돔성에 불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타는 소돔성에 들어가면 안 되죠.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가 오게 되면 방주를 준비해서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방주에 들어갑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잔치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대로 갔는가? 내가 경험을 무시했거나 이성을 무시했거나 혹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무시했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준행하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가지 않았는가.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허우적거리는 거, 수렁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지 딛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운전하고 사람 앞에 운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다면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심의 역사, 또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풍이 휘말렸을 때 이 광풍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그 현장 표류 일지를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러니까 이제 광풍, 태풍을 만났으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굉장히 애를 쓸 거 아닙니까? 배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제일로 하찮은 것부터 버려야 되잖아요. 사람 버릴 수 없죠. 배가 지금 바다에 빠지게 생겼으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산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오는 것 중에서 약간 초급에 속하는 게 재산 문제입니다. 초급에 속한 재산 문제. 재산 전부 다 아니에요. 근데 어떤 타격이 올 때 물질부터 와야지 우리가 계산이 돼요. 아, 내가 지금 안 되겠구나. 그런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런 큰 태풍을 만나면 2시간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바이킹 타잖아요. 그러면 2시간씩 타는 사람 없죠. 한 번 더 타는 사람 있더라고. 한 번 더 타는 사람 있는데 두 번 더 타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2시간씩 바이킹을 타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배가 있는데 이틀 동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짐을 버리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찾아오는 거죠.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버렸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배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기계 장치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가 문제가 아닌 거죠. 선주도 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자기의 직장도 버리고 자기 사업장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파도는 계속 칩니다. 그러니까 해도 별도라고 하는 말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정말 흑암 가운데 밤낮도 없이 그냥 거기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3일, 4일, 5일, 열흘, 그 다음에 12일, 13일, 14일 이렇게 되는데 그야말로 계속해서 상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들은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점점점 악해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내가 통제하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에 푹 빠져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몰두해버린 건요 더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서 관찰해야 되는 건 뭐냐면 14일째 되는 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보름 15일로 딱 넘어가기 직전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배가 표류하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직감하고 그러니까 뚜렷하지는 않지만 뭔가 육지가 보이는 듯한 그런 하나의 실마리를 얻게 된 거예요. 며칠 만에요? 보름 만에. 짐도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도 버리고 먹을 것도 다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자동 금식이고 멀미도 나고 잠도 못 자고 정말 그 14일째 15일째 되는 그날까지 상황이 악화됐는데 근데 지금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리고 이 배가 아직도 파선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큰 광풍을 만나게 되면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꼬집어 보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내가 짐은 버렸죠. 내 재산은 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리고 이 배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거는 물질부터 오거든요. 물질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 나라와 뭐 이런 게 오는데 그거 다 던지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데 이 생명이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야말로 그냥 살아있는 그 아주 연약한 생명인데 근데 이거 희망의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버려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살 소망입니다. 살 소망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자녀를 잃고 물질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마지막 소망 욥이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강 가운데 있더라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바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꼬집어 볼 때 아직도 나는 살아있네. 그리고 하나님도 여전히 계시네. 광풍은 불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중해 바다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풍랑도 통제하고 잠잠케 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나사로는 나흘째 되는 날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라 해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광풍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광풍이 전부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혼란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입니다. 바울. 지금 이 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이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얘기는 곧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고 우리가 육지에 상륙을 해서 너희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14일 동안에 어디 가서 숨어있다 왔습니까? 바울이 외계인도 아니죠. 그러면 똑같은 배를 타고 있었죠. 근데 바울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미항에서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춥시다 하니까 아니야 베닉스까지 가야 돼 그러고 막 갔잖아요. 그때 이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결정한 거는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이 결정하게 된 건 뭐예요? 에어컨 좀 하세요. 백부장이 결정하게 된 건 뭐냐? 선장. 선장이 하자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배를 운행한 것은 누구냐면 선장과 선조와 백부장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배를 운행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손을 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이 배를 통제하고 이제 운행해 나가기 시작할 때 바울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알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야, 이 광풍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항상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은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반전되고 또 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새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배가 완전히 표류해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드러낸 거예요. 난세의 영웅들이 나오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재난이 있을 때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어요. 그때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왕후가 된 게 자기가 이뻐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동족들이 다 학살당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믿음의 사람 에스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좋은데요. 들어가면요. 피 흘려서 죽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러고는 도망가려 할 때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고 가나안을 취할 수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죠. 그런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 흔들흔들하게 되면 이거는 여전히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됐을까? 선장 대신에. 자,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부름꾼 천사를 보냈는데, 그럼 언제 나타났어요?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그럼 어젯밤에 바울이 뭐 했을까요? 우리가 새벽이긴 하지만 한밤중에 축구했죠. 축구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배가 안전하겠다 그런 거 하겠어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바울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아이고 언제 죽지?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바울은 여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안심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오늘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랬죠. 그러니까 소속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소속. 지금 바울은 배에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 것은 다 공동 운명이잖아요. 지금 죽을 운명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배에 탄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배는 뭡니까? 이 배는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죠. 바울의 소속은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배를 타고 있거나 광풍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을 때 배가 있는 거고 하나님 속에 있을 때 광풍 속에 있는 게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죠. 그 역사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살 길을 얻었던 겁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은 큰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어졌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거기서 기도가 나왔던 거예요. 나는 이 바다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광풍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물질로 고통받아서 파산한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병원에서 당신 병 못 고친다고 하는 사형선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직장에서 해고당해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친구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국가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내동정신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 가운데도 가고 불 가운데도 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사자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을 어떻게 경험할까? 하나님의 품을. 이사야 3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히스기야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너 병 나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준비해 그랬어요. 그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병원의 사형 선고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알겠어요 라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느냐. 나의 거처 목자의 장막. 자, 목자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의 텐트죠. 유목민의 텐트는 이사하는데 한 달 안 걸리죠. 그랬다가는 양들 다 굶어 죽어요. 네, 오전에 준비해 그러면 싹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녁에는 새로운 텐트를 쳐야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는 딱 접히기 직전이에요. 기둥 말뚝 뽑아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싸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하루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헝겊잖아요. 천 배 있죠. 배 이렇게 하면 돌돌돌 말리죠. 피모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말아버리면 주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배를 가져와야 되는 안 거죠. 이렇게 말아버리면 돌돌 말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히스기야가 비록 왕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딱 구겨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돌돌 말려가지고 없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합니까?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건 뭡니까? 실 있잖아요. 실. 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다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바늘 쓰고 나면 계속해서 실 다뤄놓으면 안 되죠. 그럼 뭐 가위로 쩍쩍 잘라버리지. 자르면 얼마 걸려요? 1초도 안 걸리죠. 그럼 뭐예요? 완전히 실이 끊어져 버리면 자기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그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왔습니다. 예, 마지막 실이 뚝 잘라지는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이 존재가 없어지는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름 동안에 필요할 때 죽느니 사느니 뭐 내가 연락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집에다가 갖다 놓은 재산이 어디 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나고 원망도 나고 막 후회롭고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진실이 만나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의 기도라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새벽에 청소년 월드컵 결승전 했는데 아무리 눈 뜨고 기다려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밤새 축구를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눈이 쇠하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눈 빠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요. 언제 나 살려주시나요? 뭐 기다리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가서 예, 집에서 뭐 개를 좋아하시는 분은 개도 키우고 하는데 예, 제비하고 학하고 비둘기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안 할 테니까 네가 지적이라. 나는 기도해서 눈물이 안 나오니까 비둘기 네가 울어라. 그럼 키우면은 잘 될 것 같죠? 그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비나 학같이 지적인다는 말은 제비 말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영어는 알아들어요? 한국말 알아들어요? 그러면 제비나 학이 말하는 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모르죠. 또 재주가 좋은 분들은 사람하고는 말 안 해도 제비하고 말해서 밥 주라고 밥 주시고. 이건 뭐냐면 짐승의 말술이라는 얘기는 뭐냐? 굉장히 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내 지식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하나님 내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렇게 원금이 돼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나중에 투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상적일 때 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이지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런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 그런 줄 아세요? 나 죽을 테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제비나 학이 지적이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한 거예요. 그야말로 원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식을 벗어버리고 있는 척하는 거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그냥 새가 지적이는 그 소리라도 들으신 하나님, 나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재산을 잃어가지고 내가 명예를 잃어가지고 내가 이런 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정상적인 말하겠습니까? 나는 말 못해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그 간절한 것들은 하나님께 다 알아듣고 상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랬죠. 그래서 눈물이 안 나고 슬픔이 없거든 비둘기를 꼬집으세요. 그럼 아프다 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돼. 이거 잘 우는 사람 누구예요? 한나요. 나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나는 마음이 너무 슬퍼요. 마음이 슬프다는 한마디 속에 자기의 슬픔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자다라는 속에 한나의 기도가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싶은 그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한나는 그걸 쏟아놨죠.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쏟아놓고 가슴으로 쏟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런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거는 굉장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지 우리는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 돈 들고 찾아갑니다. 돈 들고 찾아가죠. 그리고 가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말하죠. 뭐 때문에 왔냐 그러면은, 그렇게 뭐 남편이 뭐 바람을 피고 자식이 속삭이고 이런 거 말하죠. 자존심이 뭐 없다니까요. 가서 우리가 보통 갔을 때 뭐 당신 자식이 어떻고 당신 생긴 게 뭐 어떻고 이러면 금방 자존심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쉬울 때 찾아가면 어때요? 그냥 어떻게 좀 잘해주세요 해가지고요. 막 돈도 주고요. 가서요. 막 자기 체면이고 뭐고요. 다 갖다 바친다니까. 뭐 하려고? 자기의 형편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돈 빌리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은행 가서 큰 소리 칩니까? 아니에요. 내가 신용이 많으니까요. 어떻게든 간에 대출을 해주시면 내가 은행에다 상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약을 맺을 때 자기가 아쉬운 사람이 친구한테 돈 빌리러 가가지고 큰 소리 칩니까? 친구야 내놔. 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친구한테 호의적으로 하려 하잖아요. 우리 노래 많이 한다니까요. 병원 갔는데 엉터리예요. 못 고쳐 이러면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병원 가서 어쨌든 간에 찾아보고 명이라도 찾아봐가지고 내가 살 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사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굉장히 난해하거나 굉장히 특이하거나 굉장히 비참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고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의 소치예요. 정말 하나님 옆에 나갔을 때는 울만하죠. 남자가 울면 되냐? 남자 울면 안 돼. 남자가 수다 떨면 되냐? 남자 수다 안 떨어. 근데 알고 보면 남자도 잘 울고요. 수다도 잘 떱니다. 왜 우리가 못한다느냐? 그거 학습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좀 길을 열어주셔서 안전한 항구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조금 바람이 불 때는 우리가 조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고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가 광풍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 제가 저녁 6시쯤에 이제 저녁 먹으러 간다고 항상 일기예보 보고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내다보면 괜찮아요. 온도도 보고. 그래서 저녁 7, 8시쯤에 비가 조금 온다고 그랬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우산 일부러 들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여기 교회 마당에 딱 서니까 비가 두두둑 떨어집니다. 여기 있어서 나오는데 1분도 안 걸렸는데 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그러고 다시 목욕실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우산을 딱 들고 내려와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펌프로 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산을 쓰고 가는데 큰 마을 지나가는데 그 상가, 그 분산 상가 거기까지 가는데 바지하고 신발 거의 다 젖었어요. 그래서 제 신발이 그래도 이거 방수 고텍스인가 그거잖아요. 빠지기 전에는 잘 안 젖는데 이건 대책이 없더라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치니까 여름에 그 갑자기 폭우 쏟아지는 소나기 그런 비예요. 막 이거 우산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버스 정류장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한 10분 이렇게 비를 피했어요. 순종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비는 거칠 것 같아. 그래서 한 10분, 15분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가 싹 이제 잦아져가지고요.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는 그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광풍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이 지금 광풍이 얼마나 센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광풍은요, 큰 광풍이나 작은 광풍이나 이거는 죽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풍랑이 삼키면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죽는다고 어우성쳐서 넘어져 있으면 죽지만은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이 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짐승 중에 보면 높은 산지에 올라가서 사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사슴이에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사슴의 발인데 굉장히 그 몸이 무겁고 뚱뚱하면 산에 못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산 위에서 살아가는 짐승은 어떻게 돼요? 예, 높은 곳으로 피하는 거를 잘하면 뒷다리에 힘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맹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올라가면 독수리는 독수리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만나는 이 사건들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약해 보이지만은 강한 것이고 이 사람은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은 죽을 사람 같은데 하나님 살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재주가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시고 결국에는 사슴의 발과 같이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는가 안 받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내일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 보니까 힌트가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하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그 재판받는데 그 황제가 관할하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넌 거기 가겠다. 산다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니까 276명이 지금 배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만 살고 저 사람 죽겠어요? 이렇게 안 하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내가 사는 동시에 배 타고 있는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죄수가 됐지만은 이 죄가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새로운 그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 가서. 그러니까는 광풍이 큰 게 아니라 바울의 사명이 큰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커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 터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배 진짜 터져버려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가정의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되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이라 내가 누명을 썼는데 억울해요. 근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징징거리면 그 기도는 오래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웨슬리가 감리교회 웨슬리가 대서양에서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할 때 웨슬리도 겁먹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일기에 썼는데 자기는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그 충격, 그거보다도 어떻게 나는 죽는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 있는 모라비안 형제들인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다고. 그래서 그 웨슬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 하나님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냥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만약에 아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고, 그러니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체험이 있었고 그런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많은 충격을 받거든요. 정말 물질 소중하죠. 근데 물질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우리의 건강이 하나밖에 없는데 건강에 손상을 입었다 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놀라야 될 사건은 뭐냐면,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뭐냐 이죠.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뭐냐 이죠.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불분명하고 흐리멍텅한가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지. 지금 바다의 풍랑이 나를 충격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가 충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도 살리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여는 그 미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앞날의 소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사건을 다 접수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교회는 거기에 좌우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생사복을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 인하에서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내가 로마에 가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한번 펼쳐져서 풍랑 만난 배가 아니라 안전한 항구로 가는 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사건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들, 이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록이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만났던 바울처럼 우리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새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